마님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부장 나오라 그래 지금 부장. 부장 나오셨어요 지금 염승환 부장님. 네. 네, 나오셨고요. 아 우리 염승환 부장님도 늘 아침마다 머리 감으실 땐 또 맥주 샴푸로 네. 감으시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와 함께 풍성한 머리, 예, 윤기 있는 머리 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털사이트에서 마뉴팍트라 검색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장 나오라구래의 주인공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부장 나오라구래 이게 앞에가 그 빠졌지. 누구 부장 나오라구래 그렇지. 누구 부장 나오라구래. 자 오늘 아 뭐 또 어제도 이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이 또 뿜었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워낙 좋아 버리니까 뭐 예, 한국 시장도 조정이 그냥 너무 빨리 끝나서 예. 그냥 바로 다 해버리고 요즘 한국 시장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예, 먼저 가고 먼저 가버려. 예. 아무튼 좋은 분위기 계속 네. 뭐 오늘도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네. 뭘로 좀 이어질까요? 오늘 아무래도 아까 뭐 다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 뭐. 애플카 얘기 계속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이쪽 얘기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그 오늘 이제 보고서 먼저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 삼성증권의 이제 이문영 연구원이 네. 현대차 담당이시죠. 네, 이제 네. 쓴 보고서인데 이제 전기차 부품 이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건 2차 전지는 아니고요. 네. 전기차에 들어간 이제 자동차 부품 좀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좀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요? 네, 부품. 이제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일단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주지 않고 네. 모든 예산이 이제 전기차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두 배 정도 인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고 아. 그 2020년도 데이터 보니까 유럽은 11% 이제 침투율. 글로벌 평균이 4%인데. 와, 그러니까 신차 중에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는 네, 거죠? 네, 전기차. 유럽이 제일 빠르고. 그때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뭐 70%가 전기차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막 15% 넘어가면 급속도로 올라간대요. 네, 그러면 내가 나라도 그거 사겠어요. 네. 디젤?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지 이제. 맞아요. 불안하지. 네. 거기다 이제 유럽은 뭐 좋아지는 건 이제 우리가 반영을 했다고 쳐도 네. 이제 또 기대해야 될 만한 게 이제 바이든 때문에 미국은 미국이 열리잖아요. 솔직히 네네. 미국은 저거밖에 없거든. 네. 테슬라 좀 도다니는 거 그거 별로 없어요. 미국의 네. 전기차가. 맞아요. 하이브리드지 거기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이제 연비 규제 강화를 좀 이제 모토로 좀 세운 또 분이니까 네. 트럼프랑 다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하고 이렇게 또 연비 규제 관련돼서 소송이 있었는데 네. 캘리포니아가 좀 이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기차 시대를 좀 앞당기는 요인으로 좀 작용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가 이제 제대로 된 준비된 업체는 딱 네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현대차, 예, 폭스바겐, GM. 현대차, 지리자동차 중국에 요 네 개가 일단 플랫폼이 준비가 돼 있대요. 네. 다른 업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사가 그래서 좀 프리미엄 좀 받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일단 부품사들도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일본 부품사는 아직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보고서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품사는 2000년 이후로 뭐 GM이나 포드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좀 많이 퇴보를 해버렸고 못 사주니까. 네. 독일은 프리미엄 업체와 일본 업체 뭐 그러니까 BMW, 벤츠, 일본의 뭐 도요다는 내연기관이나 너무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늦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폭스바겐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독일, 일본 부품사도 전기차 전환이 지금 굉장히 늦어진 상태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 GMP란 플랫폼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증시에서도 좀 프리미엄을 좀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부품, 전기차는 사실 부품 수가 주는 대신에 네. 그 전용 부품 단가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최소 40%에서 단가가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품 단가가.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네. 굉장히 앞으로 고마진을 완전 저성장 산업에서 완전 성장 산업으로 네. 턴어라운드 해버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K부품사 이제 주가 상승 이제 좀 초입 구간 아니냐 네. 이렇게 이문영 연구원이 적어주셨고 그래서 일단 투자 전략은 현대 기아차 미국 시장 이제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부품사 그러니까 뭐 조지아 공장도 이제 다시 또 증설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하고 그다음 폭스바겐, GM, 지리와 지리 쪽에 이제 납품이 가능한. 그런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제가 뭐 종목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보고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증권에 있으니까 네. 삼성증권 예. 홈피 가서 보세요. 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애플카 얘기 나왔지만 이제 아까 김프로님이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제 그 대만의 고밍치 워낙 유명한 그 IT 애널리스트 그렇죠. 애플 뭐 그냥 거의 전문가죠. 네. 이분이 이제 그 예상을 해준 거는 일단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GMP 플랫폼을 애플카에 실린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좀 코멘트를 한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애플이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애플카에 들어가는 설계부터 개발, 뭐 OS까지 다 애플이 모든 걸 다 담당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자동차 외관만 기아차가 만드는 아.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고밍치가 얘기한 건 두 번째래요. 네. 뭐냐면은 설계하고 개발 제조까지는 현대차 그룹이 다 하고, 그다음에 애플은 그냥 OS, 소프트웨어, 반도체 자율주행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게 맞지. 네, 그래서 그게 해야지. 애플이. 그러니까 고밍치가 얘기한 건 2번이 아니냐. 그러면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다 수혜고 첫 번째는 기아차만 수혜인 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네. 그 일본은 아니 뭐 내가 뭐 거기 흔들라지. 아니 거기 뭐 현대 기아차는 뭐 생각이 없습니까? 네? 하청업체. 아, 그러니까 완전 하청업체 되는 거죠. 일본 방식.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2번 방식처럼 설계 제조 뭐 그 개발까지 그냥 현기차가 다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외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그 폭스콘처럼 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애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또 한 표를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는 이제 당연히 떠나서 네. 애플이 그런 스타일로 사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 니네가 다 하고 우리가 에이 저 뭐야 그 OS만 넣게 껍데기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 디자인도 다 애플이 정해주고 네. 모든 설계를 아마 애플이 다 개입을 한 다음에 네. OS 탑재하는 걸로 가지 현대기아가 디자인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뭐 누구 말이 맞을지 몰라요. 네, 모르죠. 이것도 뭐. 방금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거고 또 아까 그것도 고밍치 연구원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하고 현대차가 최종적 결론 날 때까지 모르는데 일단 시장이 원하는 건 두 번째 그림이죠. 일단 우리 한국에서 원하는. 네네네. 네. 근데 이건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월 8일 날 현대차가 조회 공시를 해야 돼요. 아, 그래 조회를 했으니까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어요. 아. 그날이 좀 약간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 8일. 예. 그날 또 현대차 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서 아, 여기서 또 정반꿀이 나오네요. 아, 그럼 네. 반대로 또 가시는 거구나.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전화를 해봐야 되겠구나. 네. 북한테. 네? 팀쿡한테? 네.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 우리가 막 상상력 할 필요 없지. 확인해야죠. 네. 하이팀. 하이팀. 우리가 책 니네 책 몇 권 산지 안지 뭐 이런.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은 오늘 이제 장중에 중국의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좀 발표되니까 네. 중국 지표 좀 영향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는 이제 내일 페이팔하고 퀄컴 발표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 오늘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은 아까 발표했는데 네. 일단 이게 정확하게 뭐 내용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게 뭐 하이닉스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자회사인지 지금 막 떴는데요. SK텔이 네. 지난해 매출액이 5% 증가한 18조 6,224억 네. 영업이익은 21.8% 늘어난 13억일 리가 없잖아.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이익은 네. 어쨌든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아직 1, 2분 남았으니까 네. 잠깐만요. 그 뉴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 일단 중국 언론에서 어제 또 현대차가 요새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BYD가 그 배터리도 만들잖아요. 그 전기차에서 네.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것도 블레이드. 약간 저가형 배터리긴 한데 요게 네. 이제 안정성을 굉장히 강화한 배터리입니다. 대신 주행 거리가 짧은데 네. 이 배터리를 내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뜨긴 했습니다. BYD의 배터리를 현대차에. 현대차. 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 회사랑 좀 손을 잡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 진출에 교두보를 네, 삼는다. 어차피 이제 내연기관차는 지금 경쟁력이 없고 네네, 거의 네네. 점유율이 안 나오니까 전기차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마 BYD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너시스가 이 GMP 전기차 차명을 GV60으로 확정하고 8월부터 이제 제네시스 모델로 전기차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NC소프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2월 9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2. 네. 네. 불소2. 불소2. 예. 네. 그게 올해 뭐 최대 기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NC소프트 최대 기대작인데 이제 2월 9일부터 예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이 시작됐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다시 오늘도 좀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 35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한 8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약간 강보합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해줬고 역시 그 애플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8%, 기아차가 4%, 가까이. 현대차가 3% 이렇게 동반. 왜냐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면 3사가 다 수혜니까 같이 가는 그림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기아차 혼자만 갔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고밍치 애널의 좀 의견을 좀 반영하면서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좀 강한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한 1.48%, 또 이 동박업체 SKC도 1.8% 정도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주회사 CJ도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 다 올라갔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1% 빠지고 어제 은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은에 관련된 기업 고려아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강했다가 네. 그래서 물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위아가 한 5% 정도 올랐고, 코어롱 인더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좀 따라서 좀 가는 어제 모습이 나왔는데 네.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한 5%.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도 증권가 평가가 다 좋더라고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또 부동산 대책이 또 기대가 네, 되죠. 네, 내일 아마 이제 발표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그 아이파크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아이파크. 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아주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아. 이제 그거 털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현대오토에보도 3.5%. 어쨌든 오늘은 그냥 현대차 그룹이 다 그냥 일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일단 코스닥은 바이오는 조금 안 좋은 편이고요.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회사인 그 LNF가 오늘 4% 정도 올랐고 이제 자율주행 이제 카메라 만드는 MCNEX가 2.8%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가 2%. 약간 2차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코스닥
관련 기업들이 오늘 다 현대차랑 좀 맞물려 가지고 다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고, 뭐 동진 세미킴이나 SNS텍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좀 강합니다. 반면에 오늘은 좀 바이오는 조금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뭐 네. 네이처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다시 좀 보합까지는 올라온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한 모습이고 코스피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다시 말씀드리면 3,122.49 0.83% 일단 상승하면서 다시 3,100선 넘어갔고요. 코스닥은 969포인트 0.55% 정도 반등하면서 약간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이제 탄력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양시장 합쳐서 한 2,400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동반해서 한 2,0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쪽 관련주가 일단 압도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좀 강한데 효성화학이 또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더라고요. 효성그룹에? 예, 효성화학. 화학? 예, 예 화학회사인데. 예, 요즘 효성그룹 예. 다 잘 나가네. 예, 그래서 워낙 뭐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인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보고서가 요새 좀 나왔다고 하면 막 기본 20%씩 올라요. 지금 이 종목도 지금 18%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 효성화학도. 예, 그래서 요새 좀 보고서 영향력이 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수소차, 또 보톡스 관련주, 건설 대표주 이런 기업들이 좀 계속 강세 네. 주도하고 있고, 하락하는 쪽은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쪽입니다. 코로나19 수혜주라든가 바이오시밀러, 면역항암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오늘 부진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이제 그 미국에 제가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신약 그 개발하는 거 같이 제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단돼가지고 임상 중단돼서 아마 그게 오늘 좀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좀 안 좋게 작용하는 네. 것 같아요. 하한가인 네. 거죠 지금?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29. 뭐 예, 거의 지금 좀 주가가 좀 오늘 안 좋게 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바이오 좀 투심을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네.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있나? 이렇게 뭐 이렇게 확 떨어지면 아 뭐 찾아보겠네. 내가 있던가? 뭐 참 대형주 장이네요, 그죠? 네, 대형주 장이네요, 정말. 예. 네. 네. 대형주 장이에요. 자 그러면 또 준비해 주신 내용 네, 좀 오늘 더 그 보겠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네. 좀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 어쨌든 증권업종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KB증권의 강승권 연구원이 이제 1월 지표를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수준의 이제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이제 12월보다 훨씬 좀 많이 늘어나서 42.1조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뭐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네. 지난 12월도 거래량이 엄청났잖아요. 그거를 25%나 지금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융자도 전월 대비해서 9.3%. 근데 보통 신용융자 하면 옛날에는 코스닥이 항상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1월 달에 코스피가 좋다 보니까 코스피가 14% 증가했고 코스닥은 4.3% 정도. 그래서 대형주 쪽에 좀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신용 얻어서 삼성전자 사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중소형주를 많이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1월 달에는 대형주 위주로 그냥 대부분 또 신용융자를 삼성전자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주잖아요. 많이 줘요, 되게. 네, 왜냐하면 네. 그 정프로 그거 알아요? 뭐요? 신용융자도 종목에 따라서 그 담보 맞아요. 비율이라든지 다르죠. 네. 대형주들은 훨씬 더 높고 이런 저 바이오니 뭐 이런 저 중소형주는 낮지 않습니까? 약간 아예 안 되는 종목도 있고요. 리스크 있는 기업은 아예 안 주죠. 아, 그거는 정프로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신용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있고 여기 신용 아 네, 죄송합니다, 신용 네. 형님. 신용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제 신용이 좀 떨어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 업종에 그 어제 뉴스 보니까 그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사모펀드 규제한다고. 네. 그래서 가입 금액이 최소 1억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3억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이제 얘기가 좀 나와 가지고 사모펀드하는 거군요. 예전에 3억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린 거예요. 다시 내린 거예요. 내렸다가 이제 규제를 다시, 풀어야 된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규제 강.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더욱더 직접 투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니까 펀드에서 조금 더 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이제 요건 저희 당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이제 이베스트에서 나온 이제 전략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네. 잠깐만 설명드리면 오늘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오늘도 대형주 장세긴 한데 저 이제 당사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쓴 자료는 뭐냐면 그래도 좀 중소형주가 좀 낫지 않냐. 요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일단 이제 그 1월 달에 너무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래서 코스피가 31월까지 이거 작년 11월부터 31% 상승했는데 네. 대형주가 34% 상승했고요. 중형주는 21%. 소형주는 18.5%밖에 상승을 못 했어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작년. 아니 그게 아니라 대형주는 예. 뭐 시총 뭐 1조 이상 뭐 있어요 기준? 보통 이제 대형주를 우리가 흔히 그냥 시총 1위부터 보통 한 300 300위까지도 보통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딱 예.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분은 뭐 1위부터 100위까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코스피 200 있죠. 네, 그 정도를 그냥 대형주라 생각하시면 대형주죠. 그리고 네. 흔히 그냥 시총 1조 정도, 1조 이상이면 네. 대형주라고 보셔도 돼요. 정확히 정해진 건 없는데 네네. 근데 보통은 1조 미만이면 좀 중소형주로 보셔도 좀 무방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코스닥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보다도 지금 월등히 좀 뒤처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2월 달에는 그 갭을 좀 메꾸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지금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수익률 갭이 대형하고 중소형주가 벌어졌을 때는 그 다음 달에는 다 좁혔대요. 과거에도 이런 좀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이제 과거 경험상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항상 좁히는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적어도 2월 달에는 좀 중소형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다만 이제 중소형주 볼 때 팁을 하나 적어준 게 뭐냐면 중소형주는 대형주는 사실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이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다 커버를 하니까 네? 즉각 증각 반영은 된대요. 근데 중소형주도 애널리스트들이 잘 커버리질 않으니까 실적 발표로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종목들이 네? 과거에도 보면 이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잘 나오는 그 중소형주가 있으면 직전 네. 분기도 좋았는지 한번 체크해가지고 두 개 분기 연속 좀 실적이 잘 나왔으면 한번 투자해볼 네.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메리츠증권에서는 이거 간단히 이제 코멘트한 보고서인데 그 시장이 지난주에 어쨌든 엄청나게 흔들렸던 가장 큰 배경은 결국 이제 게임스탑 사태인데 네. 거기서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회사채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채권시장 하이힐드 펀드라 그러잖아요. 그게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좀 시장이 흔들린 감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로 확대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전혀 그 채권 리스크는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이슈는 그냥 단발성에 그쳤다. 그래서 증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말자 네. 이렇게 좀 적어줬고,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확실히 기아차가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근데 기아차 3사 중에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중에. 예. 예? 기아차가 기아차가 세게 치고 나가는데 기아차 네. 10% 이상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이 그거야? 그 점프로 얘기 맞는 거야? 아니 뭐 자 봐요. 이제 뭐 보통 뭐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중에 이제 기아차가 나가잖아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기아차가 먼저 갔으니까 다음에 현대차 또 가겠지. 그래서 현대차를 산다고요. 근데 이제 기아차만 계속 가. 그래서 이제 기아차였나 보다. 하고 이제 기아차로 들어가죠. 그럼 그때부터 또 현대가 가. 나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전략이 있잖아. 나의 전략. 다 산다고요? 다 사는 전략. 아 그럼 배 아파서 저는 못 다 사. 다 사.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가끔. 그것도 들려요. 안 되면 현대차 그룹 ETF를 사버려. 맞아요. 제일 좋은 어? 방법. 난 평균만 먹을래. 안 돼. 안 돼. 그렇게 안 되죠. 아 지금 알파베타 감마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어제는 이제 기아차가 강한 게 기아차는 어쨌든 뭐. 위탁 생산을 하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죠. 기아차가 지금 실적도 좋잖아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네? 카니발 잘 나왔더만. 이렇게 올랐어도 PER이 뭐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닙니다. 맞아. 그런데 네. 어찌됐건 애플하고 손잡으면 기아는 무조건 포함될 거다. 시장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현대는 현대차 안 그룹에서 하면 네. 기아가 소외될 가능성은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장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상장한 기업 중에
요새 이제 공모주 얘기는 좀 많이 안 들었는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네. 오늘 상한가 가긴 했는데 이 기업이 시총이 뭐 이제 공모가 기준 1,500밖에 안 되는데 이 기업이 좀 그 어제도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얼마 전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기업하고 예전에 2015년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로봇 대회가 하나 있었나 봐요. 네. 거기서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를 제치고 1등을 했대요. 이 회사가 레인보우 우리나라 회사인데 네, 오늘 상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오늘 상장한다고요? 네. 바로 지금 상한가 가 있어요 벌써. 예. 네. 그게 그 저 그 대회 아니에요? 이렇게 저 로봇들 막 어디 출동해 갖고 사람 구조하는 거 아마 제일 빨리 하는 그 대회였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애들 보면 진짜 이족 로봇들이라든가 네, 맞아요. 가다가 네. 이렇게 툭 네. 쓰러지고 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1등 했다는 1등. 데가 바로 여기.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등하고. 네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속속 상장한다는 건 네. 이쪽 시장 우리가 사실 로봇 회사들이 되게 약하잖아요, 한국이. 일본하고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일본은 로봇 강국이라 그러고 한국은 되게 좀 이 생태계가 너무 약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할수록 더 좋죠. 네, 우리나라 네, 생태계가 네. 발전하는 거니까. 네. 레인보우. 자 그리고 오늘 그럼 다 네 오늘은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보니까 코스피가 한 25포인트 정도. 네. 그렇다고 막 폭등을 하거나 그러진 네, 않네요. 네. 네? 아니, 우리는 사실 폭등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폭등까지는 아니야. 그냥 적당히 계속 좀 갔으면 네. 좋겠다. 천천히 가는 게 좋죠. 네. 너무 급한 것보다. 자, 코스닥도 한 4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고요. 네. 내가 볼 때 오늘 그 관심 종목에 우리 저 정프로 보유 종목이 오르고 있나 봐. 어제하고는 다르게 조금 여유를 찾았는데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 보니까 자기 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좀 천천히 오는 게 유리하거든. 자기 건 빨리 가고 있어. 아, 네. 그렇잖아요. 네, 천천히 갑니다. 네, 슬로우 슬로우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우리 준비해 주신 염승환 부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